우리 소유정 씨 남편분도 그렇고 오나라 씨 남자친구분도 그렇고 두 분 다 연기 선생님이에요. 아~ 연기를 가르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두 분이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면은 연기적으로나 얘기하거나 막 지적하거나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.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어떻게? 말은 잔소리야? 잔소리야? 아 그래요? 아, 매번 있어요. 드라마를 같이 보면 눈치 보느라고 제 드라마를 몰입을 못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표정을 보고 아 마음에 들었으면 이 몸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인사 팍 쓰고 말도 안 해요. 아 진짜? 제일 무서워요 그게 진짜. 마치 자기가 막 화가 난 것처럼? 네.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렇게 어머. 했냐 이렇게 정말 탁탁 꼬집어서 얘기해줘요. 그 나중에는 시범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는데 아, 그 당시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나니까 너나 잘해 이러는데 혼자 집에 혼자 이제 있으면서 반성하게 되고 아 맞다 그랬구나 그러죠. 인정할 거 인정하게 인정하고, 되고 예. 저는 그러니까 연습하고 있으면 연습을 못해요. 너무 지적적이니까. 아 진짜 그래서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거기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맞아 거기서 띄어 읽으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똑같아 막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가요 어디로 대본을 절대 보여주질 않아요. 아 진짜요? 네 어디 소리내서 하는 저는 소리내서 연습하는 편이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어디 그냥 혼자 차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서 읽든가 아니, 남편 못 듣게 못 듣는 대로 아니 이게 직업병이거든. 이게 들리면 맞아. 아닌 것 같은 거 못 참는 거야. 못 참는 가르치는 분들은.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알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. 네, 저를 되게 위해주는 편인데 그거는 안 되나 봐요.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야 말아요. 그 요번에 역할이 좀 컸기 때문에 지적질을 더 어느 때부터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특히 뭐 역할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고 대본을 숨겨놨기 때문에 아. 내가 이렇게 뒤에 비중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. 아, 앞에 너? 네, 앞에 그리고 씬이 몇 개 없었잖아요. 그렇죠, 초반에. 그러니까, 초반에는 네.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, 대충. 근데 네.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, 우리 신랑도. 네. 그리고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나를 딱지를 보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반구 얘기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?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너무 좋아해 줬어요. 네. 마지막에. 뿌듯하지 또 남편들. 네, 네, 너무 뿌듯해하죠. 반대로 응원의 메시지는 우리 딱 보고 우리 나라 씨나 뭐 희정 씨한테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죠. 네. 지금 자만하지 말고 이제부터 맞아요. 시작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. 야, 나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겸손하래 자꾸. 왜 겸손하래요? 몰라요. 가만히만 있어도 그러면 난 또 농담으로 나 풍이 나온 여자야 막 이러고 둘이 맨날 겸손하래요? 나 정말 어이가 없다. 남자친구분 그 남편분이 두 분 다 어떤 약간 그 두 분의 어떤 전임 교수 같은 느낌이네. 네? 딱 담당해서 혹시 만약에